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광양에는 비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아, 한 며칠 전에는 바람도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초록초록합니다. 우리 콩군 아이들도 초록초록해요. 세상에 그 비바람 불고 그 가운데서도 이 풍로초들 꽃 피워준 거 좀 보세요. 이렇게 여린 아이들이 꽃이 그냥 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꽃들이 그냥 조롱조롱조롱 매달려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 채송화도 겹채송화도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이 풍로초 우리 근상이들 꽃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야 비가 오거나 말았거나 얘들이 제일 신난 것 같아요. 이 풍로초들이 건강해 보이죠? 아이고 예쁩니다. 예뻐요. 봐요. 너무 예쁘죠? 우리 삼총사에 풍로초 삼총사 너무 예쁩니다. 삽목이 네, 초와도 이렇게 꽃을 활짝활짝 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났는데도 이렇게 꽃 피워주니까 너무 미안하고 기특한 거 있죠? 장마 가운데 장마 같은 지금 장마가 아닙니다. 비가 너무 와서 장마인 줄 착각하고 장마가 같은 그런 장마 때보다 더 많이 비 온 가운데서도 이렇게 작은 콩군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삭소름, 요 제라늄 보세요. 너무 귀엽죠? 제가 이러고 삽니다. 요게? 갑자기 얘가 하도 이름을 안 불러줘가지고, 이름은.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 이쁘게 잘 자라고 있죠?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또 택배 하나를 받아가지고 돌돌 이쁘게 이렇게 포장지에 아주 화장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감았는지 저 이런 거 푸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볼까요? 제이드 스타 제가 진짜 창에 별 관심이 없다 했는데 제이드 스타 이쁘다고 그랬더니 또 제이드 스타가 저한테 또 왔네요. 저랑 같이 살자고. 제가 한번 열심히 또 키워봐야죠.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짜잔. 어머 뒷모습만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꽃보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얼른 예쁜 분에 또 자리 잡아줘야 되겠어요. 예쁘죠. 손이 떨려가지고 고정이 안 돼.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화분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요 화분은 조금 커 보여요. 내가 요 아이를 안 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화분을 크게 안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화분인데 제가 제 눈에는 좀 커 보여요. 큰 옷처럼. 여기는 옷이 너무 딱 맞죠. 그리고 또 저는 여기다 심어주고 싶거든요. 여기다 심어주고 싶은데 너무 또 꽉 차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부분으로 심어 볼게요. 저는 여기다 마음은 여기입니다. 현실은 여기에요. 잠시 심어볼게요. 이렇게 깔망을 널찍하게 깔고요. 제가 난석을 또 준비해놨지요. 근데 난석이 좀 굵어요. 난석이 좀 굵은데 그래도 난석을 조금 넉넉하게 화분이 조금 깊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깔았어요. 넉넉하게 이렇게 먼저 깔아볼까요? 다 어디 가고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이 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최근에 흙을
한번 바꿔본 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흙의 상토 성분이 제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쓰던 거랑 섞어서 쓰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입자가 완전히 틀리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입자 차이가 많이 나요. 뿌리가 굉장히 길지 않아 보여서 제가 흙을 좀 많이 채웠습니다. 항상 배수층은 넉넉하게 확실하게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든 식물이든요. 오, 생각보다 뿌리가 제법 있네요. 흙을 도로 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가 튼실해요. 여기 위에 잔뿌리들은 크게 많이 털지 않고요. 그대로 심어줄게요. 계절이 계절인 만큼 스트레스 덜 받도록. 이렇게 얼굴을 앞으로 화분의 앞뒤가 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얼굴을 잘 앉혀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하고 웅댕이를 살짝 들어주세요. 제이드스타가 환엽인 것 같아요. 얘가 얼굴이 만만창이 장미처럼 예쁘네요. 제가 제이드스타 복이 터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떤 분이 전생에 나라를 세 번 구했다 구했냐고 물어보신다는데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좋은 인연들도 만나고 이쁜 꽃도 키우고 이쁜 다육이도 키우고 행복하잖아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요. 꽃만 봐도 행복한데 또 이런 즐거움을 또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죠. 그죠?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감사하죠. 우리가 보는 것도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그냥 입을 발린 소리가 입에 너무 그런 소리 하면 너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대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이 나사를 목 아래쪽까지 목대 아래쪽까지 충분히 밀어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목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애들 자리 잡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이 목 깊숙이까지 마사를 채워주라고요. 웅댕이를 살짝 들고요. 우리가 나무 심을 때도 항상 살짝 뽑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다육이 심는 것도 뿌리가 겹치지 않고 풀리라고 잘 풀리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식물들은 뭐 거의 통하는 것 같아요. 마사를 넉넉히 채워줍니다. 여름에는 뭐 딱히 애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람도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핀셋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할게요.
마사 이렇게 끼인 거, 입장 사이에 마사 끼인 거, 그런 거 잘 빼주셔야 돼요. 그 마사 때문에 또 상처가 나서 또 무릎이 올 수도 있어요.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원래 다육이들도 여름에 가는 아이들 보면 건강한 아이들은 잘 견뎌요. 비를 계속, 저희도 저도 계속 비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스타일이 막 과잉고 하면서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라, 근데 건강한 아이들은 다 견뎌요. 근데 조금 상처가 있거나 뿌리를 덜 내린 아이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뭐 세심하게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쁩니까? 예쁘죠? 제이드 스타였습니다.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키울 수 있어서 또 더 행복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